여보세요? 정재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배치 작업이 어느 정도 돼가시는지 아세요? 1교 되셨으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되시겠어요? 내일 뵈면 좋겠는데요?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? 고맙습니다. 아니에요. 드세요. 글씨체는 따뜻한 동물 휴머니티에 맞게 손글씨체를 써봤고요.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글씨체를 키우고 색깔을 넣어서 강조를 해봤어요. 아이들 감정이입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. 한눈에 들어오고 좋은데요. 페이지 넘버링에 장 제목을 집어넣은 것도 좋고요. 그런데 그림이 없는 페이지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그런 페이지는 색깔을 전체적으로 넣어봤는데요.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색을 다채롭게 썼어요. 좋습니다. 제가 점심하면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낼 수 있어요? 지금은 일 때문에 안 되고 끝나면 사주세요. 그럼 오늘은 댁까지 모시다 드린 것만 하겠습니다. 종로로 가는 길이거든요. 아니에요. 택시 탈게요. 다시 연락 주십시오. 네, 안녕히 가세요. 딱 걸렸네요. 아가씨, 그때 그 남자네요? 전 한 번 본 남자는 안 잊어버리거든요.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오빠랑도 다 잘 아는 분이세요. 알아요. 접촉사고도 나고. 아니, 너희들 안 들어오고 뭐하냐? 엄마! 엄마! 세연이 나한테 또 들켰어. 아, 뭐? 거기 지금 뭔 소리야? 들켜? 외간 남자차 같이 타고 우리 집까지 온 걸 내가 지금 봤다고. 아가씨. 아니, 네가 왜 큰소리야? 아, 얘 그냥 본대로 얘기한 거라는데. 아니, 그럼 이제 엊그제 저 결혼한 새댁이 아니 그냥 다른 남자 차를 그 얻어 타고 다니는 게 그럼 당연한 거냐? 당연히 아니지. 아이고, 아니 어떻게 그냥 아무 남자 차랑이야 덥석덥석 이렇게 얻어 타? 아이고, 소문 뭐 말을 그러고 숭하게 해. 아무 남자나 덥석덥석이 뭐여. 어머니, 지난번에 접촉사고 났던 정재민 씨 아시죠? 그분이 태워다 주신 거예요. 같은 방향이라서요. 뭐? 아니, 그 남자는 왜 또 만났어? 아니, 지나가다가 만났는갑네, 뭐. 같은 방향이라서 태워줬다고 하는 거 본게. 그래도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난 당연히 얻어 타겠지만 새언니는 유부녀니까. 너 내일부터 저기 저 다닐 땐 내 차 타고 다녀. 어떻게 이렇게 남의 차를 갖다 남의 남자 차를 그렇게 덥석덥석 탈 수가 있어. 기준이가 알아봐라.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? 죄송합니다.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. 조심하겠습니다. 알았으면 됐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고모, 저요. 아이, 내 뭐 따라 하는 거야? 아유, 인터폰도 안 받고 그냥 전화도 안 받고. 죄송해요, 어머니. 아, 형 어떻게 사람을 갖다 그냥? 예. 너 요새 졸립다든가 뭐 어지럽다든가. 네, 혹시 애기 들었을 거 아니냐? 에? 임신 시. 예, 이게 그거 저 임신 테스트 하는 그거냐? 제발. 어떻게 된 거야?
오토바이 팔았다면서. 팔았는데. 왜 그래? 어디 아파?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. 왜 그래 누나? 어? 월차 나랑 좀 바꿀 수 있냐? 무슨 일인지 얘기해. 친구들이랑 어디 좀 갈라 그런다. 해줄 거지?